그래서 동영상을 아는 사람들에서 동영상을 찍는 게 유튜브가 있으니까 편하네요. 목요일까지 숙제는 유튜브 숙제 적어보세요. 유튜브 7과를 끝내야 돼요. 그 지금 막 급하게 막저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 거 봤잖아요. 한서중학교 거. 그래서 그거를 보고 다 보고 오는 게 목요일로 그러면 그럼 뭘 하겠니? 8과를 아마 오면은 시청을 할거 아니니? 그러니까 7과를까지 다 보고 와야 8과를 들어간다. 8과 스프링 다 나와줬지? 그치? 혹시 코로나 때문에 못 오고 이럴까봐 아예 다 나와줬으니까. 그리고 학자. 학교 자료를 말해요. 빨간색으로 크게 써놔. 아, 불당증은 나 말고 다른 애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예 아무 나가 꼬면 녹화 못 하는 거야. 주말에 녹화해가지고 만들어야 될거 아니니, 나도. 내가 왜 주말까지 일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시험 기간이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할 테니까, 학자를 꼭 가져오세요. 그리고, 얘들아, 학자는 기본적으로, 그 문제 있잖아. 거기에, 종합문제 같은 것도, 얻은 것도 그렇고, 답이 쓰여져 있어야 내가 훨씬 편해요. 그거 보면 문제 못 맞추는 것 같다, 저 사람. 그건 아니고. 그거 막 생각하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걸려서, 솔찬이고 짜증나, 얘들아. 학교가 6개냐, 7개냐. 한 학교에 한 명인 사람도 있잖아, 심지어. 그거 다 찍어야 되는데, 예. 답이 안써 있으면 그걸 막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깝깝해. 그리고 본문 같은 것들을 내가 다시 막 찾아봐야 되니까, 답이 다 달려있는 걸로 가져오세요. 학교 선생님이 수업도 안 했어도 네가 알잖아요, 그거 다. 꼼꼼하게 해가지고 다 갖고 오세요. 다 갖고 오는데, 미안하지만, 글씨나 이런 게 깔끔하게 돼 있는 사람 걸 복사할 가능성이 크긴 한데, 다 갖고 오세요. 만약에 그 사람이 깜빡하고 안 갔으면은, 글씨 좀안돼 있어도 그거 봐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꼭다 가져오세요. 학교 자료. 작년 여름에, 그 얘기는 딴 얘기인데, 작년 여름에 아이들이 중학교 현재 3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 애들이 만들어졌는데, 작년 2학년 여름에 만들어졌는데, 한달 내내 원활한테 얘기하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애들이 잘안 듣고 말을 못 알아듣는지 그래가지고 한달 정도 됐다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팀 날려버린다. 이제 오지 마. 그랬던 적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주 토요일 날막그 어머니들하고 막 일일이 다 통화하고 막 문자하고 이러면서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서 뭐 전화하면서 서로 막 울고 막 그랬었지 어머니하고. 나도 슬프죠. 멀쩡한 애들 쫓아내려면. 근데 안 하는 애들이 있으면 어떻게. 근데 하려는 말은 그렇게 했는데 걔들이 두 명인가 그만두고 나갔어요. 결과적으로 고마운 일이죠. 나머지 있는 애들 데리고 수업을 진행하는데 열심히 잘해요. 오늘 설화 중인데 걔들이 설화 중세 명이 있는데 세 명이 다 연락했는데 세 명이 다 100점이라네요. 저번 주 금요일에 며칠 전이죠?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애들 팀을 다 날려버린다 그러다가 주말 이용해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다시 다 하기로 했어요. 아까 통화를 하는데 아까 마침 연락이 와가지고 아, 작년에 그렇게 팀을 전체 날리려고 그러다가 어쩌고저쩌고 한 애들이 오늘 다 연락이 왔는데 다 100점이라니 신기하네요. 작년에 날렸으면 정말 날렸으면 되게 후회가 많았을 텐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지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중간기말고사 같은 기간에도 꼼꼼하게 열심히 따라온 애가 있고 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자기는 공부 좀 잘하네 이러면서 말을 안 들어. 분위기를 다 개판을 만들어 놔요. 거기 그만두고 나간 애가 다 못한 애가 아니었다니까? 아까 동영상 보면서 얘기했지만 꼼꼼하게 따라오세요. 그러면은 평생 까먹지 않은 상황이 되면 너한테 좋은 거니까. 학교 자료 답 써가지고 그리고 가져오세요. 알아볼 수 있게 사고요. 원활하여튼 지금 뭐 검사 나오고 있죠. 스프링은요, 스프링 7과가 다 끝나긴 어렵죠. 목요일까지 다 끝나긴 어렵죠. 15주간식까지 했을 테니까, 안한 사람들 막 있대요, 보니까. 자, 기본학습 1까지? 이거죠. 기본학습 1 빈칸 채우기까지, 5번이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주말 이용해서 이거 10까지에서 끝까지 다 하라고 그랬죠. 11, 12는 시험 직전에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말 이용해서 이거 다 하게 하려면 그래도 본문 다 봤으니까 본문 7단계하고 리딩 체크하고 기본학습 빈칸 채우기 정도까지는 목요일날 가지고 와야 된다. 숙제해와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T는 7과 다 보는 거지 뭐. 7과 다 보는 겁니다.
그리고 환서중학교는 이 시험을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늦게 시작하는데 다른 학교 많이 차이 안 나요. 지금 내가 얼마 전에 파악한 거론 이건데 아마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월봉, 불당, 불무, 설화, 그리고 쌍용, 성종, 환서가 제일 늦게 시작해요. 근데 얘네는 시험 범위 안에 문법 상황이 수동태하고 현재완료하고 간접어문인가가 들어가서 오히려 할게더 많은 상황이 돼버렸어. 이거 시험 대비 수업 일찍 안 시작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얘네. 시간이 안 나와 그만큼. 시험 기간 되면 항상 시간이 남아돌지 않는다는 건 너무 뻔한 얘기라 천천히 하시면 되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얘네가 지금 할게 제일 많은 팀이에요. 스프링 만들어 주셨나 애들? 아직 안 주셨지? 아직 안 주셨을 것 같아. 스프링이 한 권이 나와요 세상에. 그세 개의 문법 상황이. 그건 나중에 얘기할 거고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 꼼꼼히 꾸역꾸역 가다 보면은 그렇게 하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어쩌고저쩌고가 될것 같다. 8과 스프링 줬으니까 그거 어디까지 보고 막 이런 얘기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돼야 이제 스프링 7까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돼야 어쩌고저쩌고가 될것 같은 상황이라서 그렇게 하고 마지막 주는 아마 학교 자료 가지고 다음 주 안에 8과가 끝나야 되고요. 이번 주 다음 주 초에 지금 다음 주 화요일까지인가가 시청만으로 하면 목요일날 끝나야 될 테고요. 그럼 그 다음 주가 이게 지금 23일이 다음 주란 말이야. 8과가 끝나고요. 그 다음 주에 30과 2일날 화요일 목요일이에요. 이따 학교 자료 가지고 공부하고 있고 혹은 시간이 남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덧뽑아주세요 하는 거 나와주는 거 아니야. 그럼 이때인 사람들은 요 날은 못올 테고요. 못 오는 게 많고, 여기는 올 필요가 없는 거고요. 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계속 와야죠. 쌍용이니, 성종이니, 환수는 계속 와야 되고요. 그러다가, 14일까지, 14일을 아마 휴강을 해야 될것 같죠? 쌍용주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해야 될 수도 있지만, 휴강을 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고요. 16일날은, 이게 목요일이에요. 16일날이 목요일인데, 어쨌든 모든 학교 시험이 다 끝나요. 중학교 2학년 시험이 다 끝나서 이날은 수업해야 돼요. 시험 끝나자마자 오니까 깝깝하실 수 있겠지만 숙제 이런 거 없이 바로 시작해가지고 마도통도 나가야 되고 능률도 나가야 되고 할 거는 많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바로 와야 됩니다. 시험지하고 이런 거 가지고 니네가 이런 학교들이라면은 자기 시험 본그 다음 주 화요일은 다른 학교 시험이 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온다. 2주를 통째로 쉬지 않는다. 환서나 쌍용이나 성종은 시험 끝나는데 수업 받으러 가야 되네라는 짜증이 좀 있겠지만 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 때문에 나머지 전부가 쉴순 없잖아요. 시스템은 그렇게 갈것 같습니다. 자, 숙제 있는 거다 적었을 테고요. 하윤이 마이너스 2, 가연이 마이너스 2, 성현이 마이너스 0, 정환이 마이너스 5, 인연도 이런 거 외우셔야죠. 하윤이 마이너스 0, 서현이 마이너스 14. 남아서 하자 좀 갑시다, 우리. 날짜 이름 누구 거냐, 이거? 누구 거냐, 이거? 누구야? 정식이 마이너스 12. 단어, 왜 해줘? 얜 이름이 없어, 얜. 누구야? 승민이야? 마이너스 9. 승아 마이너스 0. 윗부분 아니었네. 마이너스 0. 진우 마이너스 2. 제비 왜안 썼어? 동사 뜻 명사 뜻 쓰라 그랬는데. 이타 마이너스 2. 지연이 마이너스 1. 트릴링이 왜? 현재 분사. 마이너스 10. 승범이 마이너스 26. 처음이라 그런 건가?
힘들 거예요, 처음엔. 한 두 달 봅니다, 두 달. 사람에 따라 다른데 한두달 정도 지나면 완전 적응하는 애들이 있고요. 아, 1, 2주만 해도 적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보니까. 경훈이 마이너스 2. 예, 여기서 잘하는 애가 나가서 잘하죠. 수학도 잘하고. 다 그러더라고요. 서진이 마이너스 5. She is married. 되죠. married 타동사야. She married somebody가 없어요, 지금. 목적 없어요. 수동태가 돼야 되죠. 이게 얘들아, 여기서 하는 것들이 마더탕하고 과연 아무 상관이 없는 걸까요? 그 감을 계속 놓치지 않고 계속 가겠다는데, 멍 때리고 앉아가지고, 아, 학교 시험 쉬운데 뭐, 이러고 앉아있어요. 가연이 마이너스. 아까 했잖나? 했네요. 그럼 이게 누가 되는 거야? 석현이 아니고. 지우 같습니다. 지우냐? 이거 지우 니 건가 봐. 맞아? 이렇게 썼어. 그래. 지우가 마이너스 10. 그래도 온지 얼마 안 됐는데 잘 적응하네요. 나눠주시고, 질문 있니? 할 얘기 다 했지. 예, 그래요. 그, 동영상을 오늘 가가지고 바로 보면서 7과 끝내고 나서 스프링 이거 하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준비하시고 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학교 자료 같은 거볼 시간이 나올 테니까, 동영상 하게 된 상황이 나니까. 오케이,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